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산청이를 그때 데리고 갈 때, 강아지 때 60일쯤 데리고 갔습니까? 3개월 됐는가요? 3개월 될때 갖고 왔습니까? 그때 처음 돼지를 세웠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때 4.5개월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데리고 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개를 꺼내가는데 잘못 알고, 그게 소형견인 줄 알고 꺼내갔잖아요, 강아지인데. 그 돼지를 세워가지고, 그때 4.5개월 처음 돼지를 세우는 걸 알았잖아요. 큰 게인 줄 알죠. 나이가 많이 먹겠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개를 잘못 데리고 가고 어린 개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제 4.5개월 사냥을 이제 돼지를 세운다는 걸 처음 발견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산청이가 돼지를 이렇게 만난 돼지는 다 세웠잖아요. 만난 것은 거의 다 세웠죠, 거의. 예, 다 세웠고 해결 안 해준 게두 마리 있죠. 해결 안 해준 게.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해결 안 해준 게두 마리가 있었고 세우기는 다 세웠고, 그죠? 네.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났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지? 예. 그때 내보고 한 이야기가 뭐 있었냐면, 일화 중에 등짝 물렸을 때, 어깨, 깨갱거리면서도 따라가면서 지점에서 뒷다리 치우면 지져주니까 돼지가 서더라, 이랬잖아요. 예, 어깨가 물리는데도 강아지인데, 그때가 몇 개월쯤 됐습니까? 정확한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마 1년도 안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예. 많이 되겠습니다. 1년 안 됐습니다. 올 때가, 1년 안된게 아니고, 올 때가 그때 11개월인가 12개월 때 왔으니까, 지가. 그때가 한 5개월, 6개월 때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나는.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을 때는 하여튼 돼지를 뭐 거의 잡았다고 봐야지. 예. 그때 왜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뒷다리가. 뒷다리 부러졌을 때, 그때 왜, 무릎하고 허벅지까지 부러져,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그때가 한 6개월 때, 7개월 때 됩니까? 기억은 정확하게 잘 아,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때 다리 부러지고 나서, 다리가 붙었는데, 이제 뭐, 다리가 짧아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다시 사냥할 때가 8월달, 9월달이었거든요. 예, 네, 그때 9월달이었고, 8, 9월달이었고, 다치기 전에 돼지 집어 돌리다가 어깨를 물려가지고, 같이 뛰면서. 그리고 뒷다리 짚고 짚고 해가지고 서더라. 예, 네, 물려도 울면서도 또 짚고 짚고 하더라. 계속 깨갱거리면서도. 그때가 다리 다치기 전입니까, 뭡니까? 다치기 전입니까? 아니, 다쳐 있을 때 같아요. 아, 다쳐 있을 때. 예. 아. 제 기억으로는 그게 다치기 전이고, 이제 다치고 나서, 다리가 붓고 나서 갔을 때는, 이제 우리 그때 총이 없었잖아요. 예. 그때 귀 옆에 긁힐 때하고, 이제 목 다칠 때하고, 막 이럴 때, 옆구리 다칠 때하고, 부러진 건 그저 어릴 때, 더 어릴 때죠. 5개월 때, 이럴 때. 5.5개월, 6개월 때, 이럴 때. 예. 4.5개월에 돼지 처음 세워가지고, 이제, 돼지 잡다가, 무릎 뜯기고, 어깨에 무릎 뜯기고 해도, 막, 뒷다리 짚고, 짚고 해갖고 돌리고 잡다가, 그때 한 6, 7개월 때 무릎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붓고 나서 다시 이제 8, 9월 달에, 예, 그때부터 이제 또, 뒷개 없이, 갑자기 이제, 총계에서 뒷개 사냥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을 나고 겨울 때 이제 엽장 그때 막 돼갖고 데리고 왔죠, 그때 제가. 예. 그때 이런 말인 거 기억납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이런 게는 저술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다. 기억은 중에 제일 학습 능력이 빠르고 예. 좋더라고. 아니, 그런 말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가 보네. 이런 게는 소문에도 못 들어봤다. 4.5개월부터 이렇게 돼지를. 안 터지고 세워내는 게는. 그렇죠. 아니, 그런, 나는 어린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소형견인지 알고. 그랬는데, 일단, 거의 나중에 소형견은 아니었고,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저한번 못 봤죠. 거의. 4.5개월 때부터 뭐 사냥을 띄엄띄엄 다닌 것도 아니고. 스파링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접 한 놈이, 대화전에서 그 어린 놈이 됐다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4.5개월 때 계속 산을 타던 게 아니고, 그게 우연찮게 그게 소형견인 줄 알고 강아지인데 데리고 갔다가 돼지를 본능적으로 세운 걸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세운 걸 알고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예, 그때는 뭐, 저도 기억나는 게, 돼지를 세웠는데, 이제 뭐, 총안 나온 날은 그냥 재미로 풀어봤는데, 강아지를. 그날도 돼지를 세워놨는데, 터져도 80m 안에 다시 돌리고, 터져도 80m 안에 다시 돌린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 총 없이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재미로 올려봤다가, 예, 그런 적도 있고, 뭐, 튀면은, 총 들고 갈 때도 튀면은, 항상 80m 안에서 다시 다 돌린다고, 아무리 터져도. 예, 다른 개가 300이나 이런 다른 개가 방해를 해가지고 세워놓고 짓고 있는데 300이가 꽝 부어서 터져버려도 다시 80m 안에 돌린다고 그때.
강아지라도 그 정도 잘한다고 그래. 주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러니까 사장님이 순발력이 좋더라. 순간적인 스피드가. 탁 튀어요. 예. 예. 탁 튀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뭐 그렇게 계속 총계로 썼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좀 총계를 갖다가 그것도 어려가지고 아직 어리고 어린데다 또 체구가 진화에 비해서 작았잖아요. 그때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게 1년 돼가지고 저희 집 와가지고 걔가 훨씬 커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걔가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예. 원치 어릴 때 살을 많이 타나버리고 못 커가지고 예. 하여튼 뭐 산책이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나도 그러기는 하고 예.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내가 그때 듣기에도 뭐 연합 대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그 위에 선배들한테도 전설로도 못 들어본 게인데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있다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전설 사냥개라고 그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전설 사냥개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 데리고 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관리 잘못해갖고 죽어버렸으니까 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 참 사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고 그날은 사실 황당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던데 그 다음날부터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개싸움 하면 안 하고 진짜 순하고 착한 겐데 다른 강아지들이 와서 밥 먹어도 예.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강아지들한테는 조용한 얌전하니 그런데 딱 대지 만나고 나죠. 완전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참 나도 그때 사임제 한동안 죽고 나서 미안해서 연락 못하다가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는 참 눈물 나더라고.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순천 갈 때 만나가지고 그 말 했잖아요. 왜? 그때 안 돌려보내고 계속 살을 태웠으면 차라리 더 오래 살았을 건데 예, 그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런 개가 또 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겠죠. 예. 뭐 그 저희 집에는 뭐 명성이나 다른 개들 탄이나 뭐 다른 개들도 그 바다 탄 말고 명성이 동백 탄하고 뭐 다른 개들도 그런 개들이 많으니까 노루나 누룽이나 예, 그 후대에도 뭐 다른 개들도 5대 6대에서도 검증을 한 개들이 많고 다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춘이가 똑같은 새끼를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끼 놓고 죽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개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뭐 번식을 해갖고 드릴게요. 맨날 존놈 들어서 뭐 아직 그런 거 들어가고 가져가라 그랬다고. 하여튼 뭐 그 산청이 새끼 똑같은 거 빼놨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똑같고 새끼도 똑같고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 산청이 엄마가 독종이가 그 산청이랑 똑같은 애를 놓고 또 죽었기 때문에 예, 그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질도 좋고 예, 예. 그 뭐 산청이 생각도 나고 해서 예, 언제 또 만나가지고 사장님 또 뭐 이야기하고 또 걔를 또 산청이 똑 닮은 게 한 마리 데리고 가셔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게 가지고 돼지 많이 잡고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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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